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은 불의관의 파리에 대해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불의관의 파리는 피살리아 속에 속하는 군체 생물이에요. 일반적인 해파리들과는 분류상 거리가 멀어요. 작은 불의관의 파리는 포르투갈식 범선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에서는 포르투기스 매노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작은 불의관의 파리는 여러 개의 동물이 모여서 군체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군체를 이루는 개체들은 폴립이라고 불리는 생물 단위로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며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작은 불의관의 파리의 군체에는 네 가지 종류의 폴립이 있습니다. 갓 폴립은 공기주머니 역할을 하며 군체의 이동을 돕고 적에게 위협을 보낼 수도 있어요. 촉수 폴립은 먹이를 잡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독성이 강해서 사람과 어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소화 폴립은 먹이를 소화하거나 배설하는 역할을 하며 생식 폴립은 번식을 담당합니다. 작은 불의관의 파리는 바람타기라는 특별한 이동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갓 폴립의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기주머니 안의 공기량과 압력을 조절하여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작은 불의관의 파리는 바다의 신비로운 군체 생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불의관의 파리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